도균이 형 협업 누나 띠만 좀 봐줘 띠만. 도균이 형 협업 누나 띠만 좀 봐줘 띠만. 용띠 뱀띠 맞아. 띠가 안 맞아 띠가. 뱀띠랑 용띠죠. 그럼 용띠가 서열이 위에요. 그래. 겨울에 띠고 이제 뱀띠는 가을에 띠라. 그래. 겨울에 띠고 이제 뱀띠는 가을에 띠라. 가을은 겨울에 죽습니다. 겨울을 열어줘야 될 때.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들이대는 데도 안 좋아. 그렇게 들이대는 데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상이더라도 형님이 누나보다 어려도 대접을 좀 해주면서 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띠성을 난 것도 하잖아요. 아, 누나 정말 어떡해. 상처받고 진짜 나쁜 남자야.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봄? 어. 봄, 봄, 봄이 있다. 봄은 돼지랑 돼지, 돼지, 토끼랑 양. 토끼, 양. 봄. 그렇게 앉아봐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다 따지면 돼? 네. 그러면 본인의 계절만 아시면. 자, 봄. 오케이, 봄. 봄 들어봐. 봄. 봄 설명. 야, 봄. 오늘 회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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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름은요. 여름. 여름은 네, 호랑이랑 말, 말이랑 개띠.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개새. 뭐 뭐야 다 개띠밖에 없어. 우리 호랑이랑 말띠가 없어 이 중에? 없어. 우리 여기 호랑이가 없어. 그래? 다 셋이 같은 애니까. 봄의 그룹은, 봄의 그룹은 여름 그룹한테 좀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 맨날 아. 맨날 얘네들한테 끌려다녀. 그리고 가을 그룹은 가을 그룹 뱀띠. 뱀띠. 소띠 닭띠. 닭띠. 닭 소띠. 그리고 가을 그룹은 가을 그룹 뱀띠. 뱀띠. 소띠 닭띠. 닭띠. 닭 소띠. 오. 창호 씨하고 닭띠. 닭띠래 닭띠. 왜 잘 맞을 것 같았어. 모르고 모르는 게. 가을 잘부터 당기는구나. 네, 본진형하고 맞아서. 가을 그룹의 위 이제 겨울 그룹은. 오. 아 그렇구나. 이게 대부분 맞네. 이렇게 물과 물리는 게. 저희가 이제 비슷해. 가을 그룹이라 이제 여름 그룹은 이제 가을 그룹한테 조금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가을 그룹의 위 이제 겨울 그룹은 그다음에 원숭이 띠, 쥐띠, 용띠.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용띠니까. 용띠 겨울. 겨울 혼자시네요. 네, 가을은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역 물려서 겨울은 봄에 대접을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같은 띠끼리는 좋은 거예요? 띠동갑이나 같은 띠끼리는 같은 이제 그룹을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띠동갑을 만나는 게 그럼 좋네. 그렇죠. 띠동갑?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멀리 간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보통 분들이 상극이라고 하시잖아요. 상극. 쟤네는 상극이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여름, 봄과 가을. 가을. 네. 여름, 그래서 봄은 가을을 열어주지 못하고 가을엔 봄에 꽃이 피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일반 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상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승형하고 이제 태경이가 상극인데. 아. 본승형하고 이제 태경이가 상극인데. 아. 그걸 왜 네가? 그걸 왜 네가 물어봐? 그래 오빠가 왜 결정해? 아.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 됩니다. 가끔 봐야 되는데 뭐가 결정? 그걸 왜 네가 물어봐? 그래 오빠가 왜 결정해? 그러니까 가끔 보면 더 애틋하다. 얘네 가끔 보니까. 다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